지금 휴대폰을 열어서 조작을 하면 이 방송방에서 튕겨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순서를 적어 놓으세요. 안 적을 기억력이 좋으시면 안 적으셔도 되고, 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열으면은 첫 화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열 때, 아까 강인혜님 실망하는 화면이 이렇게 떠 있네요, 밑에. 자, 보이죠? 보이시죠? 자, 요게 이제 강인혜님 실방 제 휴대폰에 떠 있는 거고, 위에 보면은 여러분 휴대폰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의 아이콘을, 요거를 딱, 터치를 하는 거예요. 터치를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자, 요런, 터치를 하면, 내 채널을 열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여기, 내 채널, 여러분 내 채널 들어갈 줄은 아시잖아요. 그죠? 내 채널을 요거를 딱 터치를 해요. 여러분. 터치를 하고, 보면, 내 채널이 딱 열리거든요. 화면이 탁 커지냐. 자, 내 채널을 터치를 하면, 내 채널 화면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단 위에 점쨍, 땡땡땡. 여러분 그 링크 올릴 때, 여기를 들어가서 공유를 누르잖아요. 역시 거기를 터치를 하는 거거든요. 터치를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터치를 하면 여기 내용 공유 설정 이렇게 나오죠. 뭐, TV 시청하기. 근데 여기 설정을 누릅니다. 자, 설정을 눌러요. 설정을 누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설정을 누르면, 어디 갔냐? 번호가 하나가 없어졌네. 자, 누르면은 설정이 들어가면 이렇게 디자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요거를 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터치를 해보면 그 다음 화면이 어떤 게 뜨냐면요. 자, 어두운 테마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들어가는 경로가 몇 단계에 들어가죠? 거기에 어두운 테마를 갖다가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를 그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 휴대폰이 깜깜하게 나와요. 그러면 글자는 화이트하게. 제가 지금 블랙 화면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를 했기 때문에 바탕은 이렇게 깜깜하고 그다음에 글씨는 화이트하게. 이게 눈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눈이 피로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 허당에 이 밝은 색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설정을 바꿔주시고요. 또한 군데 설정 바꿔줄 때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다 스튜디오 창을 보시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영수님 방에서 민윤서를 본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라고 지금 채팅글이 있는데요. 뭐 오실 수도 있는 거지. 뭐 흔치 않다라는 표현은 그닥 그렇게 그 시간에 뭐 바쁘니까 다른 거 하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뭐 그거를 그렇게 굳이 실방에는 어떤 분은 특정한 분이 저기 뭐야 이렇게 오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와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실시간 방송은 그 어떤 방이든 다 오픈된 방이에요. 단지 안 오는 것뿐이고 또 저도 역시 안 가는 방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감정을 놓고 안 가고 가고 하는 방은 단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강인혜님 채팅방을 즐겨 찾으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뿐이지 뭐 다른 방이 뭐 이상해서 뭐안 가거나 시시해서 안 가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대단해서 감히 못 가는 실시간 방송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우리 가석언님 말씀 표현은 뭔가가 조금 이렇게, 거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 자, 여러분 스튜디오 창을 유튜브 스튜디오 대시보드라고 써 있죠. 휴대폰으로 들어가는 거. 창을 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대시보드. 자, 이게 유튜브에서 스튜디오 들어가는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상단 위에 본인의 아이콘을 눌러요. 예, 똑같아요. 상단 위에 내 아이콘을 누르면 자, 요런 게 나와요. 간단하게
설정, 뭐, 이렇게 의견 보내기, 도움, 유튜브,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그맨 위에 설정을 딱 누릅니다. 자, 설정을 누르면 간단해요. 이렇게 또,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 설정을 누르면, 알림 수신 방법, 디자인, 여기에 어두운 테마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단추를 이쪽으로 탈칵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스튜디오 화면도 하얗게 봤던 그 스튜디오 화면이 이렇게 블랙 화면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시력에 굉장히 도움을 줄 거예요. 정말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허당의 이 화이트 화면으로 설정된 상태로 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를 하니까 구석구석 다 찾아보게 되잖아요. 찾아보다가 이걸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정해 놓고 쓴 거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거를 저 혼자 오랫동안 쓰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짧게나마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요거 두 가지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